노인이 생각하는 그 기준, 나이에 대한 기준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몇 살이 노인이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? 70? 75세? 네. 10년 전에 75세 이상이다라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.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 인식이 정말 많이 달라진 게요. 요즘 100세 시대죠.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너무너무 팔팔하고 젊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사실은 그냥 얼굴만 봐서는 이분들이 그 나이인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.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죠. 그래서 이렇게 젊고 행복해야 되고 즐겁게 지내야 할 그 노년기에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게 정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한마디 한마디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.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가 있죠. 네. 네. 근데 그게 아침에 일어나서 나 혼자만 하면 괜찮은데 거울 보면서 나 혼자 하면 괜찮은데 내 신랑한테 할 때도 있어요. 네. 네. 저도 신랑한테 무심코 나올 때 있고요. 저희 친정어머니, 시어머니 나올 때마다 내가 왜 이런 말이 나왔지? 이렇게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요, 사람의 뇌에는요, 망상 활성화 체계라는 RAS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. 혹시 들어보셨나요?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. 이 RAS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에서 우리가 그동안 축적해놓은 뇌에서 기억하고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이 정보들을 걸러내는 역할들을 합니다. 근데 그동안 내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.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런 긍정적인 언어만을 분류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내가 발전적이고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야. 그런데 내 뇌에서 너무 부정적인 말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그 정보들을 다 부정적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. 네, 정말 위험하겠죠. 그래서 이 망상 활성화 체계라는 이 RAS는요, 마음의 보안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.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. 그럼 지켜주기 위해서는 이 망상활성화체계 RAS에 긍정적인 언어들을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. 네,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특히 거울 보실 때 더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런데요,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. 내가 잘 나갈 때,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? 좋게 나오죠.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좋게 나옵니다. 그런데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이럴 때는 어떨까요? 막 짜증이 나고요. 나도 모르게 표정도 표정이지만 한숨이 나오는 거야. 이 한숨이 참 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을 좀 더 잘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인생 노년기를 맞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